2021년 9월 2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제트블루 에어웨이즈와 맺은 운항 제휴를 두고 연방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급기야 차벽까지 세웠습니다.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 때문에 타주로 낙태 원정을 가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FDA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에서 64세 가운데 중증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 그리고 같은 연령대에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 이 세 집단에 화이자 백신의 1회분 추가 접종을 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승인 대상에는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돌봄 직원, 식료품 점원, 노숙자와 재소자 등 직업이나 생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이 포함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에만 적용되고 처음 두 번 주사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차 접종이 가능하려면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관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 에어웨이스와 함께 운항 전반을 협력하는 제휴를 선언하자 연방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4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뉴욕 보스턴 구간에서 제트블루 항공과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연방 법무부는 대형 항공사들의 동맹 체결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제동을 거는 반독점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제트블루의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가 승객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급기야 차 벽까지 세웠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델리오시의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관용 차량을 일렬로 세워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이를 위해 주 공공안전부 소속 차량 수백 대가 동원됐고 차들이 세운 장벽의 길이는 수마일이나 됐습니다. 그렉 에봇 주지사는 차량 수백 대가 철벽을 만들었다며 국경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 때문에 타주로 낙태 원정을 가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주 경계에서 불과 20마일 거리에 위치한 루이지애나의 한 낙태 클리닉은 최근 예약이 폭증해 낙태 시술을 받기까지 5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덴버의 한 낙태 클리닉은 최근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텍사스 주민들이라며 급증한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낙태 클리닉을 이용한 한 여성은 하루 만에 왕복 1,600마일을 이동했다면서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이 불필요한 소모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타주로의 원정 낙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 범위 안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기생하는 밀입국 알선 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국 전자기기 업체의 신형 스마트폰에서 특정 단어를 검열하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며 중국제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